연애를 자유롭게 하는지. 우리 주변에 진짜 많이 자유롭게 연애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우리 종교에서 그렇게 뭔가 순수한 사랑 정도 하면 안 되는데, 그거 이상 하면 안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냥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냥 뭐 이게 한국이랑 차이가 뭐냐면은 몰래 몰래 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사회적으로 아직 적게 보진 않아요. 본인은 어때요? 본인은 자유롭게 하는 스타일인지? 저는 자유롭게 하진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 쉽게 쉽게 생각하는 연애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남자친구가 생기면은 막 길거리에서 이렇게 손잡고 다니는 그런 건 괜찮잖아요. 전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 그것까지도? 저 그렇게까지 엄격합니다. 엄격한 편인데, 그 무슬림에서도? 네. 만약에 이게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하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헤어질 생각으로 연애하고 싶진 않아요. 결혼을 전제로 하고 싶다. 맞아요. 그러면 상관없는데 이게. 근데 한국에서도 나 얘랑 만나고 헤어져야지 라는 마인드로 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맞아요. 맞아요. 근데 결혼까지 생각하진 않아, 젊었을 때. 근데 한국에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이 만나야 나중에 결혼 선택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건 공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 그래? 주변에 이게 연애 안 하고 제대로 안 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친구 되게 많아요. 아. 또 연애 많이 해서 결혼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 만나본 적은 없잖아요. 있어요. 이집트에서 만나봤어요. 아, 이집트에서? 이집트에 있었는데 뭐 그때도 제가 엄격했어요. 손도 안 잡고. 이게 연애할 수가 있나? 그 연애인가 그게? 순수한 사람. 손도 안 잡아? 맞아요. 아니 제가 헤어진 이유는 그분이 손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 아니 아니다 하고 그냥 헤어졌어요. 그럼 한국에서 이제 졸업하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한국에 취직을 할 생각이에요? 전 대학원 가고 싶어요. 아, 대학원? 같은 과로? 아, 맞아요. 이제 2학년이라서 맞아요. 저도 계획이 없는데요. 오늘 괜찮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처음 해보는 건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고로 다 제 입장에서 말하는 거니까 이게 사람 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죠? 그거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보실 거라 생각해요. 코로나 조심하세요. 그래요. 다들 사람들 안녕. 안녕.